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또 하나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이렇게 멋있고 섹시하고 되게 고급스럽게 하면서 협재 해수욕장 바닷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버스 타고 50분만 기다리면 바닷가입니다. 오늘 짧고 재미있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들 49분 정도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네요. 날씨가 너무 덥고 더운데 여기 그만큼 예뻐서 다행이다. 보이시나요?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아, 여기 근처에 시유 같은 편의점이 되게 많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2호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물 같은 거를 챙기고 갑시다. 아이스크림도 마시는데 녹아버릴까? 일단 땀 한번 볼게요. 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일단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음료도 제대로 챙겼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은 여기 필요한 거 다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안 가지고 오시거나 까먹으시는 거 있으시면 와서 직접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이미 챙겨왔죠. 아, 스파게티가 이렇게 맛있어. 와. 한번 들어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로 이쪽보다도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올 때까지 너무 힘들었고, 암튼 비빔밥을 이렇게 챙겨왔고요. 먹고 수영하고 목구도 수영하고 데닝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를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주변에 되게 예뻐서 제가 영상도 찍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여기 특징은 일단 주변에 가까운 데서 편의점이 많다. 스타벅스도 있다. 대박. 그리고 치킨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아쉬운 점은 물이 되게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와가지고 수영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 세트가 되게 비싸요. 2만원? 2만원 비싼 것 같다. 이거에서는 만원이었는데 이게 한 세트니까 매트 많다로 구할 수가 없어서 매트랑 이게 큰 우산까지 2만원입니다. 제가 이따가 너무 바쁠까봐 해서 챙겨왔는데 비빔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청성 가득 비빔밥. 근데 진짜 비빔밥이랑 맛이 똑같아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어느 식당보다 맛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
샀던 수박 에일인데 5분이 지나자마자 얼음이 물이 됐네. 그래도 없다는 것보다. 너무 맛있어요. 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3, 4시간 정도 바다에 들어갔다가 들이마다가 밥 먹다가 자다가 또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스타벅스 들어가서 커피 먹으려고 합니다. 제주도의 스타벅스 맛이 어떤지 한번 먹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이란 게 어딨지?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저쪽이래요. 아, 여기 제주도 사람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을까? 짜증이 나. 여러분, 역시 어디 가든 아는 브랜드를 아는 맛을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타벅스 괜찮으니까 정말 만족합니다. 아니, 엊그제 모르는 카페에다가 가서 주문을 했는데 진짜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맛있지도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카페가 워낙 유명하길래 우리 숙소에서 한 거의 2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일부러 갔거든요. 그리고 직원분이 제 주문을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주문한 거 말고 다른 거 나왔어요. 물론 제가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문한 거는 오후 3시 이후부터 주문이 가능한 그런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뭐 환경이 예뻐서 그냥 냅뒀는데 근데 사실은 불만족 마이너스 1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우리 청룡쌤께서 나한테 제주도 잘 갔다 오라고 보내주신 쿠폰으로 구매를 했어요. 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쌤이 보내주셔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아메리카노.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바다가 보여서 되게 예뻐요. 너무 냉동적이에요. 자리도 되게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주도 바다 옆에 있는 우리 스타벅스에서 잠깐 쉬고 나갔어요.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역시 제주도 사람. 저녁 바다를 한번 저랑 함께 산책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 어머. 잠깐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다를 열심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아까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영상 찍을 마음도 없었어요. 나만 살리고 싶어, 너.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햇볕이 왔나, 여기? 햇볕? 여기 달도 나왔네. 달이 보이네. 띠링! 달도 보이고. 어머, 여기 너무 좋아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다도 한번 보시고요.
진짜 제주도는 진짜 전국 같아요. 나 여기서 살래. 너무 좋아. 나 벌써 제주도 사람. 알바 하나 구해볼까? 알바만 사야겠다, 진짜 나서.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달리기도 아니고 마라톤도 아니고 산책이라는 거. 멋있죠, 여러분들. 네, 아주 아주 멋진 글이었습니다.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안녕. Forgive me if I hurt you. Come say